그렇지. 하나 더. 둘. 마지막. 아, 선생님. 근데 어썸블리스라는 유튜버는 데드리프트는 하체 운동이라는데 왜 선생님은 계속 등 운동할 때만 시키는 거예요? 에? 뭐?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법이지. 드디어 때가 왔다. 너한테 오늘 등 운동에 날개를 달아줄게. 따라와. 여러분,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인가요? 다리 운동인가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그러면 등 운동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목적에 따라 데드리프트 하는 방법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디빌딩식과 파워리프팅식 데드리프트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운동에 대한 안목이 발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영상 한번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데드리프트는 다리 운동이 확실합니다. 바벨의 움직임 자체를 힙힌지라는 패턴을 통해서 고관절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이고, 그것을 할 때 이 햄스트링과 이 둔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육들은 거의 안정화 근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하체를 제외하고 이 상체는 바벨을 들기 위해 단단히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버티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는데, 데드리프트 시 상체는 단단하게 수축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이 하체가 주동근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등 운동을 할 때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데드리프트는 워낙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 이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육들조차 자극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 운동으로 분류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광배근이라는 근육을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데드리프트 방법을 배워볼 것이고,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운동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려면 이 광배근이 데드리프트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하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체 근육들은 안정화에 기여하는 근육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광배근은 이 척추 허리뼈부터 팔뼈까지 붙어있는 거대한 등 근육으로 상체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에 이렇게 힘을 뺀 채로 상체를 이렇게 구부려 봅니다. 상체가 쉽게 구부려지죠. 반대로 팔을 몸에 이렇게 딱 붙이고 등에 힘을 줘봅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려고 하면 구부러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내 상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데드리프트 수행 시 상체가 구부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데드리프트에서 광배근의 기능은 내 어깨의 신전입니다. 즉 내 팔을 내 몸쪽으로 가까이 당기면서 등을 단단하게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바벨을 몸에 딱 붙여서 몸을 쓸고 가라, 쓸고 가면서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배근이 어깨의 신전을 만들어서 내 몸에 바벨을 딱 붙게끔 힘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서서 팔을 내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만 봐도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에서는 각각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3대 중량이 무려 900인 파워리프터이자 무려 IFBB 프로 보디빌더인 벤폴락의 영상의 내용을 일부 참고했습니다. 파워리프팅의 목표는 무게를 많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더 유리한 위치에 내 몸을 위치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할 때 최대한 내 상체의 근육들을 안으로 밀집시킵니다. 자, 한번 같이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것보다 안으로 응축되어 있다면 바벨에 의해서 내 몸이 더 단단하게 저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리프팅식 데드리프트에서는 팔을 신전시킨과 더불어 살짝 외회전을 줍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터들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잘 보면 팔을 살짝 밖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내 등 근육들이 더 가운데로 모이면서 더 단단한 등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바벨과 내 힙 사이의 거리가 미묘하게 줄어들면서 모멘트함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리프팅식 데드리프트를 배울 땐 바벨을 내 몸쪽으로 붙여서 바벨을 구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살짝 외회전을 주면서 등을 전반적으로 끌어 낮추고 가운데로 모으면서 응축된 상체를 만들어서 바벨의 무게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을 더 유리한 위치로 가게 해주고 더욱더 중량을 들기에 유리해집니다. 자, 그럼 보디빌딩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타겟팅 부위에 더욱더 부하를 많이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빌딩식 데드리프트를 할 땐 광배근을 펼쳐서 내 몸을 크게 만듭니다. 벤폴락은 이 동작을 능형근을 옆으로 펼치는 느낌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벨에 의해서 내 몸이 조금 더 구부러지기가 쉬워지고 그것을 광배근이 계속 저항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자극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식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팔을 살짝 내외전시켜서 광배근과 능형근을 펼치고 팔을 내 몸 쪽으로 붙이는 신전을 유지하면서 데드리프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자세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립을 조금 더 넓게 잡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면서 광배근이 긴장되어 있는 시간을 높이는 것입니다. 광배근의 해부학적 기능은 내 팔을 몸쪽으로 붙이는 신전, 그리고 내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전, 내 팔을 몸통 옆으로 붙여오는 내전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식 데드리프트에서는 신전과 내회전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파워리프팅에서는 내 몸통을 가운데로 모아주기 위해서 팔을 내 몸쪽 그리고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부러지기 힘든 응축된 상체를 만드는 것이고 보디빌딩식은 광배근에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광배근을 옆으로 펼친 채 내 몸쪽으로 바벨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광배근이 더욱더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광배근에 자극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또 아닌 게 데드리프트시 광배근의 주요 기능은 그냥 단순히 바벨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깨의 신전이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으로 놓는 보디빌더 중 일부는 차라리 무게를 더 올리고 팔을 내회전시키지 않고 그냥 외회전시켜서 더욱더 많은 중량을 다뤄서 주요 목적인 이 신전만 강조한 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해부학적 기능으로만 정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운동을 공식처럼 A는 B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이 운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들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다채로운 시선으로 운동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